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법까지 바꾼 영화배우, 감독이 그녀에게 요청한 비밀 주문은? 안녕하세요, 성우 윤설아입니다. 윤설아의 삐딱소리 이번화에서는 세계적인 유명 영화배우가 들려주는 비밀스러운 뒷얘기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는 1916년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1년 후엔 여동생 조은이 태어났고요. 올리비아는 원래 교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8살이 되던 해 아마추어 배우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고 그것이 올리비아를 프로의 길로 이끌었죠. 올리비아의 소속사는 당대에도 대형 영화사로 손꼽혔던 워너브라더스였습니다. 워너브라더스의 창립자 잭 워너는 올리비아를 두고 이렇게 말했죠. 사슴 같은 눈빛의 소유자. 올리비아는 데뷔 이후 쭉 그 눈빛에 걸맞는 역할만 맡아왔죠. 그리고 1938년 역대급 대작이었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오디션이 시작됐습니다. 멜라니 역할도 스칼렛만큼은 아니었지만 많은 배우들이 그것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했죠. 하지만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가 이미 부동의 1번으로 여겨졌는데 어쩌면 저렇게 선량하고 상냥하고 또 아무것도 모를 것만 같은 얼굴일까요? 올리비아 역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너무나 출연하고 싶어 했는데요. 유일한 문제는 워너브라더스와의 전속 계약이었습니다. 당시 할리우드에서는 그런 형태의 계약이 일반적으로 배우와 영화사의 관계는 약간 지금의 한국 아이돌과 소속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기 배우를 경쟁사의 영화에 순순히 출연시킬 사정은 물론 없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워너의 부인 앤 워너를 어떻게 차 한잔 하자고 꼬시게 됐죠. 그 자리에서 올리비아가 앤에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부인, 저는 정말 멜라니 역이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자 워너 부인은 올리비아에게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앤 워너가 사장인 잭 워너를 설득하여 가까스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촬영하는 셀즈닉 사단의 임대 성공. 그렇습니다. 이건 역시 품성인 것입니다. 멜라니는 겉으로는 아주 착하고 선량하기 그지없는 캐릭터였죠. 그리고 워너는 임대 생활에서 돌아온 올리비아에게 마찬가지로 착하고 상냥한 캐릭터만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인간은 1943년의 캘리포니아는 전쟁에도 그럭저럭 평화로웠는데요. 일본 잠수함 하나가 포탄을 몇 발 쏘고 도망가거나 열기구를 일본기로 오인한다거나 하는 소동은 있었지만 등화관제로 인한 사망자 몇을 제외하면 아무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던 어느 날 드 하빌랜드 대 워너브라더스의 법정 투쟁이 시작됐죠. 올리비아와 그 변호사들은 워너와의 근로계약 종료를 주장했고 그들의 배후에는 그 이름만으로도 끔찍하기 짝이 없는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배우 등 특수 근로계약은 최장 7년까지. 그런데 이 규정은 노무를 실제 제공한 날만 계산하도록 해석되었고 공백기가 있는 직업은 7년보다 훨씬 오랫동안 계약에 매여 있어야 했죠. 배우들은 사실상 소속사에게 구속될 수밖에 없었답니다. 드 하빌랜드는 워너브라더스와 7년이 지나고 더 이상 같이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일단 소속사가 시키는 배역들이 천편일률적이라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워너브라더스는 출연료에 남녀차별이 너무 심했어요. 자기는 한 달에 얼마 받아? 난 2천쯤 받는데? 당신 4배쯤? 매야? 다음해인 1944년 캘리포니아 법정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계약기간으로 제한된 7년은 배우의 활동 여부에 상관없는 달력상의 7년이다. 올리비아는 워너를 떠나 새로운 소속사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승리는 그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 해석의 변경에 따라 배우에 대한 소속사의 인신구속이 약해졌고요. 배우들은 더 좋은 개런티를 받으며 자신이 원하는 배역을 선택할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이 7년 제한법은 나중에 드 하빌랜드법이라고 불리게 되죠.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다른 나라, 다른 영역의 프리랜서들도 기업에 맞서 단결하여 그들의 권리를 쟁취해왔음을 알 수 있죠. 야구계에는 선수협이 있고 축구계에는 일명 보스만 룰이 있죠. 한국 연예계에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한스밴드나 동방신기의 법정투쟁은 개인의 권리를 일정 부분 찾음과 동시에 다른 예술인에게도 금전적인 이익은 물론 활동의 자유를 가져다 줬죠. 드 하빌랜드의 승리는 개인의 것이었고 연대하던 이들의 것이었고 이에 심지어 연대하지 않았던 동업자들까지 모두 자유와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관객들 또한 더 훌륭한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하나의 제도가 되어 오늘날까지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드 하빌랜드 여사가 이렇게 공포의 노동전사가 된 중요한 계기가 바로 멜라니 역이었다고 하네요. 멜라니는 언뜻 드 하빌랜드가 맡아온 것처럼 청순가련 그 자체의 겉모양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드 하빌랜드로 캐스팅된 것이긴 하지만 살펴본 대로 속은 매우 복잡한 캐릭터죠. 심지어 소설이나 영화를 직접 본 독자들조차 멜라니가 현모양처이며 가부장제의 수호신인 듯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레즈비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교활하기 짝이 없으며 순종적인 듯하지만 사실은 정치 광인이죠. 나는 복잡한 인물을 연기하고 싶었다. 예를 들면 멜라니 같은. 하지만 제 권한은 나를 청순녀로만 보았다. 나는 좀 더 깊이 있는 인간을 표현하려고 안달하였다. 이것을 잭은 전혀 이해하지 않았고 개성이나 자질이라고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 역할만 내게 주었다. 나중에 드 하빌랜드가 다 뒤집어 엎은 후 잭 원어는 바람관계 사라지다의 캐스팅 당시에 드 하빌랜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컴퓨터 같은 두뇌를 사슴 같은 눈으로 숨기고 있었다. 올리비아가 숨기고 있었다기보다는 원어가 그냥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뭐랄까 너무 적임자가 캐스팅된 건데요. 이렇게 멜라니를 연기하는 것은 좀 특이한 작업이 됩니다. 이야기 안에서 멜라니 본인 역시 멜라니 해밀턴 역을 연기하고 있거든요.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 착한 사람 말이죠. 뭐 사람들은 다들 그런 연극적인 구석이 있고 특히 여성들에게 그 연극은 집요하게 요구돼 왔는데요.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의 일종일 것입니다. 많은 남성 예술가들은 그런 배역들 중 하나인 어머니를 찬양하며 오늘도 예술에는 처절하게 실패하고 있죠. 가부장제 수호해야 기여를 하고 있지만요. 가령 앞서 나왔던 장면. 가족들이랑 싸우고 나온 스칼렛이 병상에서 일어난 멜라니에게 너 때문에 피곤해 죽겠어. 너를 만나고서 되는 게 없어. 우리 가족들이랑 똑같아. 다 짜증나. 라고 화풀이할 때 미안해 자기 라고 말하며 돌아서면서도 멜라니가 스칼렛을 살짝 흘겨보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멜라니라는 캐릭터 안에서 기껏 생각해서 내려왔더니만 라는 생각은 그 성깔상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말하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멜라니 역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각성하게 된 올리비아는 나중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2회나 수상하는 위업을 달성했죠. 동생인 조은 폰테인도 역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자매 수상의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연기자 자매는 사이가 나쁘기로 아주 유명했다고 하네요. 바로 이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 여사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현재 103세인데요. 건강 비결은 매일같이 신체와 두뇌를 운동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촬영 후 일담을 들려주는 다큐멘터리가 있죠. 독특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레트 버틀러 역의 클라크 게이블이 애틀란타 탈출 씬에서 멜라니를 들어올려 계단을 내려가죠. 그 장면에서 올리비아가 몰래 벽돌을 침대에 끼워넣는 장난을 쳤다고 하네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드 하빌랜드 여사의 이야기로는 우려 속에서 감독이 큐커에서 플레밍으로 바뀌고 멜라니가 스칼렛을 영화에서 처음 만나는 씬이 촬영됐죠. 리허설에서 드 하빌랜드는 스칼렛을 매우 정중하고 프렌들리하게 대하는 멜라니를 연기했어요. 그러자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던 플레밍은 드 하빌랜드를 살짝 불러 멜라니가 말하는 무엇이든 그 의미는 자 이제 돌아가서 그 의미를 담아 연기해봅시다. 그러자 그 무언가에 따라 연기했더니 원더풀했고 플레밍에 대한 신뢰가 차올랐다는 것이죠. Whatever Melanie says, she means.
Now go back and play the scene again. And mean it.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여태까지 멜라니에게 기대했던 정중하고 친구다운 그 어떤 우애의 감정이 아닌 그것과 언뜻 비슷하지만 그것을 벗어나는 다른 살짝 감춰진 또는 감춰져야만 했던 어떤 감정, 그것은 바로 연애 감정, 즉 연정, 곧 사랑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확실히 큐커가 잘린 중요한 원인은 멜라니의 동성애적 지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드 하빌랜드가 굳이 폴라이트하고 프렌들리하게 연기를 할 필요도, 플레밍이 그걸 몰래 교정할 필요도, 그걸 갖고 플레밍에 대한 신뢰가 충만해질 이유도 없겠죠. 곧 이성에 집착하던 사람은 제작자인 셀즈닉이었던 것이죠. 물론 셀즈닉을 위한 변명도 있으니 감독이야 영화에서 책임질 건 작품성과 명예밖에 없지만 프로듀서에게는 돈이 걸린 문제니까요.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고 제작비를 들이고 있었는데 어떻게든 본전을 뽑아야 하지 않겠어요? 결과는 본전을 넘어 너무 대박을 치고 말았지만요. 이 결과 영화의 멜라니는 살짝 양성애자 같은 느낌이죠? 물론 유심히 살펴보면 스칼렛에 대한 그 애정은 의심할 수 없는 것이긴 합니다. 다큐멘터리 후반부에 보면 올리비아가 이왕에 하는 거 파워리즘을 찍고 싶었는데 라는 이야기도 하죠. 멜라니가 입은 드레스의 은유에서 말이죠. 이렇게 멜라니가 최애와의 신혼기분에 빠져있는 동안 7만 5천의 전례 없는 규모의 예술 집단이 애틀랜타에서 대서양으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